제가 지금 이렇게 워터풀 컬러 레이어드 레시피를 만들고 있어요. 단풍이들. 요거 너무 이쁘죠? 워터풀 12종 가지고 요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컬러 믹스 아니고 컬러 레이어드. 원콕과 투콕 다르게 바르는 거예요. 요거랑, 그리고 아직 다른 컬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완성은 다 못했는데,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에 요거 다 완성하면, 이거 다 완성하면 피드에다 올릴게요. 그래서 진짜 워터풀은 여름에만 쓰는 컬러들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가을 느낌, 겨울 느낌도 많이 나요. 약간, 그럼 이번엔 유광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유광 느낌? 요거? 요게 좀 컬러가 오묘하면서도 되게 섹시하죠? 아, 이거 사이드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거는 지금 빌리디언이랑 저희 퍼플 부케. 빌리디언, 퍼플 부케, 또 이거 홀트 브라운인가? 아, 뉴트럴 브라운. 자, 요렇게 하고. 러스틱이랑 이렇게 애쉬 베이지 총 5개를 쓴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못 썼네요. 아까 다쓸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요거 뉴트럴 브라운이랑 애쉬 베이지는 계속 쓸 거라서 이번에는 그럼 조금만 덜어볼까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는 애쉬 베이지 깔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베이스로 깔 때는 밀크 라떼 또는 애쉬 베이지를 많이 쓰는데 지금 사용하기에는 애쉬 베이지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쉬 베이지는 조금 따뜻한 핑크톤의 베이지 컬러고요. 그리고 밀크라떼는 조금 차가운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예요. 자, 이렇게 깔고 방법은 다 같은 방법인가요? 네, 맞아요. 베이스 까는 거는 똑같아요. 베이스 까는 건 똑같은데 위에다가 어떤 라인으로 패턴을 그려주느냐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브러쉬도 똑같은 거쓸 거고요. 기법은 똑같아요. 근데 컬러만 변경을 하시면 되고, 이제 패턴도 바꾸시면 됩니다. 아트의 반은 컬러 조합. 자, 여기서 메인으로 넣어줄 거는 빌리디언스. 네일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 맞아요. 자, 빌리디언 컬러. 또 마찬가지로 톡톡톡 해주시고 브러쉬 한번 닦고 퍼플 부케 컬러로 옮겨가서 옆에다가 해주시고 러스틱 카키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뉴트럴 브라운. 자, 브러쉬는 계속 닦아가면서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로 깔았던 컬러 이것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한 번에 경화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투코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빌리리안 컬러가 진짜 오묘해. 주고 싶은 컬러들만 좀 더 진하게. 자, 어딕션 베이스. 오즈 베이스 사용하셔도 되고 어딕션 베이스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얇게 소량만 바르고 싶어서 좀 더 얘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브러쉬가 짧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딕션 베이스 사용했습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다시 붙여야 되겠네. 자, 저는 이번에는 유광으로 할 거니까 필름 요거 쓸게요. 자, 제가 아주 애용하는 필름이죠. 요거 UI. UI를 전체적으로 찍어주세요. 아주 잘 붙었죠? 잘 붙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탠다드 화이트 바로. 자, 여기에서 제가 그때 밀키웨이 아트 했을 때 랑 똑같아요. 라인 그릴 건데 조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패턴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 브러쉬가 가는 길이 곧 패턴의 길.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바로 그려요? 네, 바로. 여기 필름 찍은 거 위에다가 그냥 바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필름 찍고 라인 그냥 그려주세요. 라인 그릴 때마다 손 떨리던데, 손이 떨리신다면 단 거를 추천드립니다. 경화할게요. 예뻐. 탑 바르면 훨씬 더 이쁘죠. 저는 너나이프 탑젤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필름을 찍었기 때문에 탑을 바르면 훨씬 더 영롱함이 배가 돼요. 아이쿠, 어디 가고 있었어? 초점이 나갔잖아. 너무 가까웠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이게 베이스 까는 거는 다 동일하니까 이게 아트가 진짜 금방금방 끝나죠. 이게 한 손가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손가락을 한 번에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는 진짜 빨리 끝나는 아트입니다. 이거 이달의 아트로 사용하세요. 이달의 아트로 사용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만 되게 간단한데 이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사이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작은 팁 써야지.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고 나왔어요. 야.
이렇게. 아, 이쁘다. 오묘하니 이쁘죠? 내일 출근해서 당장 이다리한테 만들어야지. 다들 도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도전. 자, 사이드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기법은 똑같아요. 기법은 똑같은데 사이드 아트다 보니까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치가 한 번씩만 들어갈 거예요. 자, 베이스는 동일해요. 애쉬 베이지, 원콧. 어차피 이거는 위에 패턴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원콧만 고객님 손에 하실 때도 그냥 원콧만 하셔도 돼요. 자,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한번 사이드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도는 여기 끝쪽 아니면 여기 위쪽 이렇게 좀 끝에 쪽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한 번씩만.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지금 얘네가 너무 또렷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로 사용했던 애쉬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코 조금 사이드를 무너뜨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어주시면 조금 더 연해졌죠. 여기에서 한번 경화하고 나올게요. 이 다음에는 젤 스타터를 사용할 거예요. 자, 젤 스타터 사용할 때는 이거는 브러쉬 닦는 거, 이거는 브러쉬 닦는 거, 이거는 젤 스타터랑 컬러랑 믹싱하는 용입니다. 구분을 지어서 컬러랑 믹싱할 거는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더럽게 되면은 지저분해지면은 이쁘게 안 나와요. 아트가. 자, 여기에서 오즈 탑젤로 한번 레이어링 가볍게 해줄게요. 여기에서 살짝 마블 아닌 마블을 넣어줄 거라 오즈 탑젤이 한번 들어가줘야 이뻐요. 깊이감이 일단 생기니까. 나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마블 어려워요. 젤 스타터랑 젤 스타터만 있으시면 마블이 진짜 진짜 쉽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애칭을 하나 붙여봤어요. 마블 스타터. 마블 스타터. 여기에서 화이트. 여기서는 조금 더 오발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베이스로 깔았던 거는 좀 라운드였잖아요. 이렇게 좀 길쭉하고 이렇게 얄쌍한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스탠다드 화이트가 깔려있죠? 여기에 젤 스타터를 이렇게 머금어서 브러쉬에 머금어서 여기 사이드 쪽에 풀어줄게요. 자, 풀었어요? 아, 미경화를 안 닦았다. 자, 젤 스타터 하실 때는 무조건 미경화를 닦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콕 올려놓을게요. 이쿠, 나갔다. 여기서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톡톡톡 약간 빗방울 떨어지듯이 좀 길쭉한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면 초점을 왜 안 잡아? 됐다. 이렇게 살짝 희미하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살짝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컬러랑 젤 스타터를 믹싱을 했어서 얘는 경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트탑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광탑 발라주셔도 됩니다. 자, 바로 매트탑. 이렇게 하고 또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안 해주시나요? 저희가 낮에는 다른 업무하고 저녁에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이드 아트로 찰떡찰떡이죠? 이것도 안 어려워요. 짠! 이렇게 유광 버전을 해봤어요.